이륜 바이크 투사이클입니다. 투사이클 야 같은 경우도 이제 리스토어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100cc 자세히 보니까 이제 차대 번호랑 차명 이름하고 다 있습니다. 로드레이서. 여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바이가 순수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조가 된 겁니다. 뭐 효성이나 대림이나 그런데 큰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업체가 따로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면은 뭐 중량, 연식, 2007년식 뭐 이게 이제 제조사 뭐 대한민국하고 허치 뭐 하고 뭐 익스트림 모터스 뭐 대한민국 관리법에 뭐 차대번호하고 차명하고 다 있습니다. 야 라벨이 붙어 있으면은 자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서 오토바이를 이제 이 오토바이가 아니라도 뭐 다른 오토바이 뭐 하고 많을 겁니다. 그 저도 이런 오토바이는 처음 봤는데 이제 요 라벨이 이제 요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들었죠?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죠. 깨끗하게 예쁘게 한번 또 만들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100cc 이것도 작습니다. 작은 바이크라서 또 타기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요 카브레터에 이제 세척만 한번 해보고 시동부터 이제 우선에 한번 걸어보고 타이어하고 이런 거는 뭐 많이 남아 있으니까 깨끗하게 이제 보급만 하고 일단 시동부터 우선에 한번 걸어보고 이제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까지만 리스토어를 하고 재무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시도 지금 요게 하려고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재무시 요 야 오토바이부터 먼저 리스토어 하고 재무시를 이제 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시 일단은 오토바이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 걸었습니다. 커브에다가 너무 안에 스케가 너무 많아갖고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시동이 바로 걸리고네요. RPM도 잘 맞고, 이거는. 흑개 가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안 될 줄 알았는데. 기름통 안에 완전 물만 있었어요. 기름통 안에 물만. 물만 있으니까, 요 카브레다 안에 흑개 가루가 너무 많아. 꽉 차가 있었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일단은 이제 카브레다 요 앞에 필터를 이제 달고 필터 안에 솜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이제 장착하고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